네, 오늘 노영희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안녕하세요. 바쁘시죠? 네, 요즘 재판 어제 내가 또 무죄 하나 받았잖아요. 무죄? 본인 재판도 있어요? 당연히 내가 사건을 하지. 우리 의뢰인. 아, 의뢰인? 실력 있는 변호인이시구나. 되게 고생했어요. 맨날 판사랑 싸우고 검사랑 싸우고 막. 아휴. 근데 어쨌든 무죄 받았어. 강혜경 씨는 어떻게 될것 강혜경 씨도 이제 무죄 받아야지. 같아요? 저는 강혜경 씨 사기 횡령 뭐 이런 걸로 지금 김영선 의원한테 고소 당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거는 당연히 저는 무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하나인가요, 강혜경 씨가? 아니, 그거 말고 이제 선거 사무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사무실 운영하면서 이게 선거법을 좀 위반한 게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한 게 있어요. 네. 회계 처리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을 검찰청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혜경 씨가 회계 책임자니까 일단 그 사람을 주 피고인, 피의자로 이제 적시를 해서 먼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영선, 김영선과 그 다음에 명태균도 이제 처음엔 참고인인 척 하다가 이제 피의자로 다 전환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공천 대가로 돈을 줬다라고 하는 그두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지금 피의자로 돼서요. 그래서 지금 강혜경 씨만 다섯 번째 소환을 했어요, 검찰에서. 그리고 김영선이랑 명태균에 명태균. 대해서는 거의 안 해가지고 형평이 좀안 맞고, 또 작년 5월에 이 자료를, 그러니까 그 검찰 고발된 다음에 올해 9월 말까지 압수수색이 여러 번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자료들은 사실은 전부 다 누구와 관련된 거냐? 명태균, 김영선의 공천 그렇지. 장난과 관련된 거라, 이런 것들 지금 검찰이 다시 보고 있는데, 아. 요번에 이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오라 네. 그러더라고. 다음 주에 또 오래요? 네. 차원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제 저희 변호사님을 또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변호사님이 지난번에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21일 날 법사위 국감을 했고, 예. 그날 밤 10시까지 예.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전에 새벽에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10시 끝내고 나서 남편하고 같이 차를 운전해서 창원을 내려갔단 말이에요. 와. 그러니까 혼자 법사위 국감을 이제 버텨낸 거니까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럼요. 그 전에 자료들도 다 정리하느라 힘들 텐데, 네. 게다가 집에 애기가 넷이나 돼.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 힘든데, 이렇게, 그래서 그날 아침에 제가 예정해두었던 인터뷰들을 다 못했어요. 네. 그리고 병원 응급실 갔거든요. 그게 다 기사, 변호사님? 아니, 우리 아, 그 강혜경 강혜경 씨가? 씨가. 정말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어이고. 다 응급실 간게다 나왔어요, 인터뷰를 못하니까. 네. 근데 그날 오후에 창원 검찰이 전화를 해가지고, 너 내일 10시까지 나오렴? 이러는 거야. 너무 인간적이지 않죠. 아니, 그래서, 창원 지검장이 윤석열하고 잘한다고 뭐 그러니까 언론에 난것 창원 같은데. 지검장이 정유미 검사장이라고, 대표적인 아주 그냥 찐년, 친년, 그분이 이제 검사들끼리 사이에, 얘는 누구빠, 얘는 누구빠, 이제 이러거든. 이 사람은 대통령 칭송하는 댓글을 써서 유명해진 사람인데, 어쨌든 그 사람이 이제 있어요. 근데 새로 두 명을 파견받아가지고 했던 주장인데, 아니, 그래 놓고 세상에, 우리 이제 검사님이 부르니까 제가 이제 급하게 보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엔 예예. 나한테 이분이 얘기도 안 했어요. 예. 제가 이제 어찌 알고, 저희 변호사님 이제 보냈는데, 변호사님이랑 같이 그러면 입회를 해서 들어가면 좋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변호사님 없이 들어가겠다고 한 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기 사건과 뭐 정치자금법과 막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 그런 내부적이고 내밀한 얘기들은 이제 이 변호사님한테 하기가 좀 싫었나 봐요. 내지는 또 검찰 측에서도 변호사가 같이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아. 변호인이 옆에 있어야 좀 든든한데. 우리는 당연히 그런데, 이제 검찰 측에서는 좀 부담스럽고, 예. 자기네가 함부로 못하니까 네. 싫어하는 거지. 근데 우리 강혜경 씨는 이 창원지검을 너무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원지검만 믿는 게 아니라 검찰을 믿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검사 선생님이 혼자 들어와도 괜찮아요 라고 하니까 이제 혼자 들어간 거야. 그래놓고 11시간 반을. 11시간 반을? 네, 우리가 그래서 그 변호사님은 밖에서 계속 기다렸고요. 아이고. 그다음에 그 남편분도 그날 자기 퇴근하고 나서 6시부터 계속 가서 기다렸어요. 네. 그래서 9시 반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모시고 나왔죠. 사실상 강혜경 씨가 국감장에 우리 변호사님도 계셨지만 그날 국감장에서 했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증언이죠. 아주 윤석열 정권의 네. 핵심을 찌르는 증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역시 박사님은 다 아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점쟁이 정권이라고 불렀어요. 아, 이거 무슨 주술사는 너무 잘 불러주는 거야. 맞아. 이게 그날 나왔던 그 내용들 쭉 보면은 뭐 익히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뭐 영적 대화를 한다. 장님 무사. 안진뱅이 주술사, 뭐, 꿈의 해몽까지 해주고. 근데 이게 강혜영 씨가 얘기한 건데, 저는 제 생각에 이것뿐이겠느냐. 엄청날 것이다. 그렇죠. 네, 변호사님 그 자리에서 보셨을 때, 이 얘기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놀랐던 것 같은데. 놀랬죠. 그죠? 어.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사용하는 어휘도 사실은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네. 그 당시 윤핵관이라고 하면 이제 권성동, 윤한웅, 장재원, 이 세 명이 이제 상당히 조금 자기네끼리 이제 세일을 과시하면서 대통령을 허위 무사처럼 둘러싸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들은 이제 공식적인 지위와 위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앞에 나설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김건희 여사는 자기가 정말 나서도 되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비선이야. 맞죠. 나갈 수가 없어. 맞죠. 그러니까 이 세 명이 꼴도 보기 싫은 거야. 그렇지. 아.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꼴도 보기 싫은데 대통령이 마침 이준석을 싫어하네. 그러니까 아 이준석한테 이제 좀 나랑 같이. 근데 이준석이 또 마침 명태균하고 친해요. 왜 당대표 선거할 때 이제 명태균이니까 도와줬으니까. 그러면 또 누가 옆에 있어요? 김종인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김건희, 김종인, 그다음에 이준석, 명태균 이 네 명이 또 이제 같이 이제 이해관계가 맞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대통령이 이준석을 안 싫어하려 그랬는데 이 윤핵관 세 명이 이제 이준석을 되게 막 저하고 좀 같이 안 치려고 그러고. 네. 중요한 자리에서 빼버리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준석도 이제 열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쪽 세 명과 이쪽 네 명이 사실은 이런 대립 구도가 됐어요. 제가 파악하기에 그렇게 된 거구나.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이 이제 우선 처음에는 그 만나자마자 당신은 조상의 음도를 태어났다.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유에들 말로 대화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남편은 칼을 잘 휘두르는 장님 무사다. 그러니까 장님이니까 칼은 잘 휘둘러도 장님이니까 방향성은 네가 정해줘야지. 그렇지. 이게 딱 혹한 거야. 자기 역할을 알려주니까. 그리고 자기 역할을 너무 당당하게 알려주잖아요. 너는 이런 정도의 해안이 있는 사람이니 네가 얘를 잘 컨트롤해야지. 이걸 알려준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역할을 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자기를 공식적으로 역할을 준 거니까. 근데 김 여사 보고는 어쨌든 당신은 이 장님 어깨에 올라타서 주술을 부리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오늘 저는 사실 뭐 주술이나 점술 좋아해요. 아, 그건 일반인들도 많이 봐요. 네, 그래서 뭐 그거를 뭐 저는 꼭 믿고 안 믿고 떠나서 나한테 기분 좋은 거는 믿고 안 기분 좋은 거는 안 믿는데 어쨌든 이제 이분은 잘 믿는 분이니까 이런 말 들으니까 어머 이제 혹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고 났는데 6월달 경에 2021년 6월달 경에 그 조선일보의 논설 실장했던 이동훈 씨가 대변인으로 이제 발탁이 되잖아요. 네. 근데 딱 봤대요. 그러니까 기가 너무 세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너무 세다. 근데 대통령도 기가 만만하지 않은데 이 둘은 보합하는 기가 아니고 상극하는 기다. 대통령이 상한다. 이제 이런 걸 얘기를 이제 해준 거예요. 뭐 잘라라 말아라가 아니라. 그러고 나니까 진짜 5일 만에 잘렸어.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자른 것도 웃기지만 실제 뭐 그래서 잘렸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네. 말들은 그렇게 안 하니까.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대변인이 하자가 있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짜 수산물 사건이 그런 거 있었어요. 터졌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골프 잣대 받고 골프 채 받고 막 이 시끄러웠잖아요. TV 조선 앵커 엄마 앵커도 걸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 딱 이게 있는 거야. 아, 잘 잘랐다. 야. 이 사람 만약에 안 그랬으면 이 가짜 수산물 업자 사건이 대통령한테도 불똥이 튀겠구나. 그러니까 안진뱅이 뭐 영적 대화 뭐 조상 영적 여기가 좋아 죽겠는데 이 이동욱 거까지 딱 맞춘 것처럼 보이는 거야. 물론 이제 이게 어쩌다 오비일하게 됐겠지만 네. 자 거기까지도 좋았는데 갑자기 예. 그 다음에 더 신기해. 이제 너무 신기한 게 이 사람 약간 신발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난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나에게 이제 길을 알려주면 좋겠어. 자, 어쨌든 어떤 여자가 벙거지 모자를 쓰고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내가 그거 보니까 기운이 안 좋다.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다. 근데 그러더니 정말로 그 7월 달에 이게 이제 그 말하고 난 다음에 이틀 뒤에 최은순 씨가 진짜 법정 구속이 처음으로 구속이 되는 거예요.
1심에 막 들어놓던 거. 들어놓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봐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엄마가 번거지 모자 쓴 그 엄마를 딱 보더니만 저 사람 들어간다. 근데 진짜 들어간 거잖아. 이 수많은 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야. 어떻게 아다리가 따다다다다다. 야,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이 정도면 진짜 점집 차려야지. 왜 나는 그 역술이란 말을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나 같으면 이거 갖고 장사하겠구만. 이 나의 이 약, 저 부동산 박사거든요. 박사 수료거든요. 게다가 심리학 박사 수료잖아. 게다가 나 변호사잖아. 부동산과 우리나라 돈, 부동산, 그 다음에 심리, 그 다음에 이 또 말빨, 이 또 이 변호사의 법리적인 거. 이 방송 이거 내가 합쳐가지고 하면 얘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명리학을 배우세요. 명리학을. 거기서 명리학 배우려고. 그래서 내가 이제 모든 걸 딱 아울러 주면서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내가 장래는 못 맞춰도 당신은 이제 이러이러한 상황이 조언해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걸 된 거야. 더 필요도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사람에게 막 좋은 말 안 좋은 말 다 해주고 하니까 그게 다 맞아 떨어지니까 여기에 되게 귀가 얇으신 우리 김건희 여사가 이 사람을 뭐로 생각하겠어요. 도사님으로 보겠지. 성공하고 다르죠. 성공 맨날 수염이나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인 것도 없는데 명태균은 젊어요. 그리고 좀 또래처럼. 그리고 아주 그냥 누가 보면 되게 순진하고 착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하면 아 이제 외모도 괜찮은데 이 사람 말도 진짜 잘 어울린다. 너무 괜찮다 이 느낌이 들겠지? 그 다음이 더 중요해. 그 다음에 뭐예요? 아까 말한 데 있어요. 권성동, 장재원, 윤한옥 때문에 신기가 불편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아, 넌 좀 집에 있어야지. 네가 너무 나 때문에 안 되지. 너 내조나 잘해야지. 아,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 있는데 없는 데면 살아야 되지. 이랬던 사람이잖아. 꼴도 보기 싫은데 옳은 말만 하니까 짜증나 죽겠잖아. 그런 상황에서 꿈을 꾼 거죠. 근데 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자기가 물론 뭐 조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자기가 막 생각하는 그 부분이 그럼, 꿈에 나타나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꿈에서 어떤 형식으로 결론이 나든 간에 그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해결 방법이 무의식적으로 막 조합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네네. 예지몽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어쨌든 이제 자기 엄마나 이 윤회관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았겠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 아주 불길한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조사님이 또 이제 그 틈을 파고들어가지고. 봐라, 그거는 윤석열을 펄펄 끓는 솥에 삶아먹는 아주 불길한 꿈이다. 봐라, 이제 이랬다고. 확실하게 해줬구나. 아니, 그니까 봐봐. 이 단어 선택 봐요. 펄펄 끓는 물에. 그 솥에 삶아먹어. 그냥 먹는 것 때문에 삶아먹어. 얼마나 끔찍해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 정말 불안해서 죽겠는데, 진짜. 그로부터 이틀 뒤에, 그 말하고 난 다음 이틀 뒤에 권성동이 성희롱 사건이 이제 터진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들어가서 밥 먹는 식당에서 뭐 몸매가 좋네 안다리를 잘 걸었네 말았네 막 그 급스러운 그만 강릉에서 기억나시죠? 예, 예. 그리고 권성동이 처음에 부정하다가 이제 창피스럽게 다 이거 막 발별이 다 와 딱 맞다 이런 건 이 사람하고 계속 가게 되면 우리 대통령은 정말 끓는 물에 폭삭 삶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게 다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 정말 재수가 좋은 거지. 명태균 입장에서는 그런 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또 있잖아요. 뭐예요, 또? 아니 이제 또 꿈 얘기가 이제 이번에 꿈 얘기는 명태균이가 꿨대요. 명태균이가? 자기가 이제 꿈자리가 산업도래. 어디 그 순방 간다 그러는데. 근데 비행기 사고가 나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그래도 해외 가려 그러면 우리 전부 다 누구나 비행기 타려 그러면 어때요? 좀 비행기 떨어지려나? 그거 걱정해서 내가 이 보험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험도 비싼데 씨.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찜찜한 땀살 하잖아요. 그 비행기 사고가 나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 명태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대통령 부부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해준 거지. 근데 마침 아 진짜 웃겨. 우리 정의사제구현대는 그 당시에 사제 한 분이 어떤 과격분자죠. 진보이신 사제 한 분이 대통령 부부가 가다가 비행기 떨어져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신 거야. 아 맞아. 그때 어떤 신분이 그래갖고 그 신부는 뭐 어때야 된다는 맞아요. 여론이 엄청나게 들끓었어. 뭐만 하면 다 이러네. 그렇지 않아요? 그거 다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또 생각해보면 최은순 씨는 그때 구속될 수 있다고 다들 말했으니까 나 같아도
아, 저 할머니 좀 부족될 것 같은데 인상이 안 좋은데 이렇게 말하면 딱 맞아서 내가 맞춘 게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또 유나는 권성동 워낙 시끄럽고 잘난 척하고 그렇지. 자기네가 제일 잘났다고 떠들었던 애들이니까 분명히 대통령한테 시끄럽게 할 것 같아. 이러면 나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인간관계 선후의 이제 문제인데 어쨌든 믿고 싶은 사람 그렇게 믿겠죠. 그 빠져 있으니까.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믿었는데 정말로 비행기 사고 관련된 그 사람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못 가는 거예요. 앙코르와트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앙코르와트. 네, 그래서 거야. 이제 그 안 가고 캄보디아 거기 저기 가서 그냥 14살이나 먹은 어린애를 이렇게 남자를 안고 그 사진이나 찍고 남들은 다 앙코르와트 가는데 자기 혼자 안 가고 난리가 그래서 난리가 나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 네. 우리는 근데 네. 천공이 그런 줄 알았더니 천공이 아니었어. 천공이 아니. 천공은 아니면 지가 아니라 그러지 왜 지 악인 척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모르겠어. 제일 나빠. 남의 공로를 자기 공로로 하는 게 제일 나쁘지 않아요. 난 그게 너무 나쁘다고 아니 주술을 잘하든 뭐라든 자기들 다 예의가 있는 거지 자기 관계 아니면 아닙니다 예가 한 겁니다 하든지 아 진짜 남의 공을 자기 공처럼 가로치고 말이야 천공보다 명태윤이 기가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천공이 밀렸어 천공 밀린 거지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천공이 말한 게 아니라 다 예가 말한 거야 아 신기하죠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져서 네. 결론적으로는 주술의 상황이다 예. 근데 뭐 이 주술도 다 뒤집어 보면 결국은 다 사기꾼들이 이제 하는 얘긴데. 그럼. 어쨌든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믿음을 가졌다. 이 명 씨에게. 또 명 씨는 그냥 대답을 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직관적으로 단답형으로 얘기 절대 안 해요. 막 괜히 무슨 도사처럼 막 뱅글뱅글뱅글 돌려요. 예컨대 유영아라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상에 무르르듯이 살아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겠어요? 근데 저 사람 얼굴도 약간 기운이 좀 안 좋은 거 보니까, 뭔가 하나는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니까,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검은 기운이 없어지도록 이걸 샥 퍼져줘야지, 검은 기운을 우리가 빼줘야지. 이런 것도 이렇게 딱 이렇게 말한다? 그럼 뭐라고 이제 주술에 빠져있는 사람 뭐라고 해석이 돼? 부적이라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래야지 어쩐지 어젯밤에 마누라가 나를 괴롭히더니 어쩐지 딸내미가 나한테 막 시끄럽게 하더니 어쩐지 서울의 소리 잘리더니 막 이제 이러면서 뭔가 생각이 노영희 변호사님 자질 있네 그거 빠바바바 영화에 나온 예 잘하겠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냥 말을 직접 안 하고 막 돌리고 돌리고 돌려서 말해요 그러다 보면 무슨 말인지 까먹어 막 뭔가 그랬대 그 기운만 남아 뭐 내가 보기엔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왜 헤어진 거예요? 아니 헤어진 거는 이제 2024년 공천이 안 돼서 헤어진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원래는 이 사람들 사실 김영삼 공천까지만 해주고 싶었겠지. 왜냐면 뭐 자꾸 귀찮게 해주고 싶었겠어요. 게다가 내 대통령 되고 나면 끝이지 뭐 자기가 자꾸 뭔가 은혜를 갚아줄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윤석열은 싸가지가 없어서 은혜를 갚는 사람이 아니다. 네. 대가를 안 줬을 것이다. 이준석이 말하잖아요. 내가 보기엔 이준석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이준석은 스스로 말하잖아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대가를 준 사람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81번에 여론조사를 해도 돈을 안 줬을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돈 안 들어가는 공천을 줬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번 줬으면 됐지 내가 뭐 너한테 맨날 끌려다녀 이 생각을 하잖아 당연히 누구나 대통령 권력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제 내가 가는데 그 전까지야 어쩔 수 없이 그냥 했지만 게다가 수준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대통령이 엘리트식이 높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은 자기 말대로 정말로 대선전이 끝났을 것 같아 하지만 그 전까지는 막 문자도 보내고 보고서 오면 너무 좋아하고 야, 홍준표를 하태경이가 대신 공격해 주니까 이렇게 좋냐? 잘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서로 좋아했던 거지 그렇게 가는 거야 이게 사람의 심리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 남편을 바보로 여기는 그 부인 입장에서는 저러다 큰일 나는데 조사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들겠지 그럼 자기는 더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조사님, 선생님, 제가 당신 믿습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 믿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지가 뭘 한다고 그러겠어요. 달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래는 문자가 나오는 거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서로 간에 이제 주고받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 이제 이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한 건 어쨌든 김영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을 만들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반띵하고 그리고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김영선을 계속해서 뽑아 먹어야지. 그렇지. 그렇잖아. 그렇지. 한번 됐다고 끝이 아니고 이제 상품이 된 거잖아. 자기 능력을 보여줄.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주면서 막 몰려오겠지. 지방선거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나 어떻게 해줘?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누구라도. 근데 돈을 너무 많이 띵겨 먹었네. 근데 그 사람 자기 이름으로는 띵길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뭐 돈을 받으면 큰일 나니까. 근데 마침
PNR이라고 하는 연구소에 용역비를 줘야 되는 게 있으니까 미래연구소라는 미래연금 연구소라는 곳에서 용역을 PNR에 의뢰해가지고 줘야 되는 그 돈을 네가 대신 갚아라. 이게 이제 제3자 내물조사는 된 거야. 그래가지고는 돈을 그냥 한꺼번에 다 갖고 오지 말고 천만 원씩 만씩 필요할 때마다 여론조사 할 때마다 하나씩 갖고 와라. 이래가지고 2억 2,700만 원을 내가 가지고 왔대. 그런데 돈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를 믿어야 된다. 돈 너무 많이 받으니까 한 3,000만 원 받으면 괜찮아 그랬는데 너무 많이 받으니까 돈 받으러 온 사람한테 차용증 써라 이렇게 된 거야. 차용증 써라.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 좋아요. 예. 그럼 내가 공천 대가라고 쓸까요? 이래 차용증. 진짜? 그렇게 그 녹취가 있어요. 공천 대가라고 써줄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그 예비 후보가 미쳤냐 그러면서 그냥 사무실 운영비를 써주세요 그랬어요. 그냥 그 사람이 그래서 써줘. 근데 그 옆에 있던 우리 너무 돈 많이 넣었으니까 좀만 해서 씁시다. 그래서 6천만 원을 이제 서로 합의 보고 써. 그 옆에 있던 그 배모 씨도 이 사람은 1억 4천 정도 냈거든요. 더 많이 냈잖아. 많이 냈네. 그 사람도 안 됐어요, 공천이? 그 사람 보세요. 아니, 얘도 써주는데 나는 왜 안 써줘? 써달라고 또 그런 거야. 또 역시 미래연금 연구소 운영, 나 빨리 가야 되는데. 10시. 미래연금 연구소 운영 자금으로 쓰라고 이제 썼어. 그걸 이제 들고 갔어. 명태기가 난리가 쳤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왜 받아오냐, 이거 안 받아도 되는 건데. 그러면서 채용증을 회수해오라 라고 시켜요. 다른 사람한테. 모 씨에게. 코미디였구만. 완전 코미디죠. 근데 회수해오라고 시킨 그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 집까지 같이 운전하고 갔던 김모 씨예요. 근데 그 김모 씨는 이 배모 씨와 이모 씨도 차에 태워가지고 대통령하고 나 이렇게 친해. 걱정하지 마. 공천 괜찮아. 이걸 알려줬던 사람이에요. 같이 갔던. 근데 마침 거기를 갔더니 그때 배모 씨가 갔나? 갔더니 아크로비스타에 갔는데 최윤수 씨 장모 재판이 내일 모레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있었대. 변호사랑 뭐 전략전다고 정치인이랑. 그래가지고 그 사람 못 만났대. 근데 어쨌든 갔다 오긴 왔대. 네. 그래서 아마 오면서 하늘궁에 들러서 허경영을 만난 것 같아. 허경영까지 나왔네. 허경영하고 친해요. 허경영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명태균하고? 허경영을 자기네들 계획이 허경영하고 허영호지 하는 관계인데 허경영은 자기가 안드로메다에서 왔다고 주장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나 안드로메다에서 온 허경영이요 이러면 이 사람은 난 명왕성에서 온 명이요. 진짜? 진짜로. 다 있다니까요. 증거도 있고 거기를 김영선이 쫓아가요. 사진이 찍혀. 근데 왜 김영선 데리고 갔냐 물어보니까 김영선은 명태균을 허경영이 모르니까 김영선이가 이 사람 도사예요 이렇게 하면서 데리고 다니는 얼굴 보여주려고 소개해주려고 그러고 데리고 다녔대요. 아니 근데 그 저 뭐야 상당수의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다 명태균한테 다 연결돼 있죠. 다 사주도 보고 뭐 다 점도 보고 다 그런 거예요? 아니 사주랑 점을 본 거는 몰라요. 근데 윤한홍 같은 사람을 당선을 시켰고 그다음에 공천 안 됐을 것 같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갑자기 기사회생 시켜주고 특히 김영선이 같은 안 된다는 사람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다 얘를 이제 신적으로 막 주장하고 소문이 쫙 났고 게다가 여론조사를 막 지는 마음대로 만들어 버리니까 아 얘한테만 가면 내 여론조사 갑자기 좋아지고 인지도가 높아지는 난 공천 받고 당선될 수 있다. 당연히 이 사람한테 가야지. 괜찮아. 게다가 막 아크로비스에서 데리고 다녀 막.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게다가 막 건희 여사의 그 목소리도 막 들려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는데 누가 그 사람한테 안 썼겠어요? 그러니까 김 여사가 진짜 그랬든 안 그랬든 어쨌든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한 거지. 아크로비스타도 진짜 제 집 들어갔다 준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주장하나 이제 데려가는 사람들한테는 밑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자기는 혼자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 어디 며칠 갔는지 그건 알 수가 없. 하여튼 간에 그거는 뭐. 아니 근데 3층으로 가고 그랬어요. 처음에 집이 3층에 있었잖아요. 어쨌든 내가 어떤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뭐였죠? 아니 어쨌든 그래서 그 채용증을 이제 받아오라고 그랬는데 채용증을 결국은 못 받아왔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 씨하고 배모 씨가 공천을 받았어야 되는데 공천이 안 된 거죠. 이모 씨는 공천이 왜 안 됐냐? 컷오프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장담을 했는데 근데 컷오프가 된 배경이 있어. 이모 씨도 괜찮은 사람인데 거기 있던 다른 국회의원이 뭐가 일이 좀 자기한테 안 좋은 형사사건이 하나 걸렸는데 그걸 누가 뒤집어 써줬대.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보은하는 의미로 자기가 그 사람이 추천하는 다른 사람을 그 자리 이미영이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자리 큰일 났네. 이 땡땡이 가려고 했던 그 자리에다가 이 사람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땡땡은 갑자기 자기 자리를 뺏겨버렸죠. 완전 열받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배 땡땡은 그래도 경선까지는 갔어. 컷오프는 안 되고 근데 경선에서 떨어졌어. 왜? 뭐 경선 이 사람 너무
무조건 따놓은 당상이라 그러니까 이제 반대 세력도 있을 거 아니야. 반대 세력에서 안 된다, 얘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떨어뜨려 버렸어. 자, 그러니까 이 보세요. 배 씨는 더 열받아. 왜? 이 씨는 8천 얼마밖에 안 줬고, 결국은 6천만 원 돌려받았는데, 배모 씨는 1억 4천 얼마를 주고도 경선에서, 경선에 수억이 든대요. 그럼 실제 들어간 돈이 1억 4천 얼마에다가 수억이면 이 사람 한 5억 이상 깨졌을 거 아니야. 그 지방선거 아니에요? 지방선거인데 그렇대요, 그 동네가. 그래가지고 오히려, 가성비는 이민영 씨가 좋은 거지. 이모 씨가. 그런데 어쨌든 돈을 6천이나 돌려받았으니까 조금밖에 이제 손해를 안 본 거지. 그래서 그 자리를 김영선이가 해줬대요. 그 민주평통 자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추천해주고 해서 어쨌든 그 사람이 끝났어. 근데 어쨌든 그 여자도 돈 받을 때 돈을 원래 누가 줘야 돼요, 그 돈은? 명태균이 주거나 그렇지. 아니면 뭐 돌려줘야 되는데 실제 명의나 미래한국 연구소를 받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한국 연구소 명의로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김영선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 그러면 김영선이 돈을 주는 걸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김영선이 막 걱정한다? 왜? 이 돈을 어떻게 주지? 내가 도의적 책임이 있는데? 이러면서 해. 그리고 내가 공천받은 거 얘 때문에 이거 잘 알아. 이 돈 우리 어떻게 할까? 막 강혜경이랑 막 둘이 막 고민을 해요. 명태균하고 한 번만이야? 결국 김영선도? 그러니까 우리가 명태균이가 대통령한테 3억 7천 못 받아오고 대신에 김영선 공천을 받아와서 그걸로 자기 장사를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여론조사 비용은 계속 채무로 남으니 그 돈은 누가 줘야 돼요? 제일 혜택을 받은 김영선이 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김영선이 너무 당연하게도 이 돈 내가 갚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말로는 자기 변호사니까 이제 아책 안 잡히려고 난 그냥 도의적 책임이야. 정치적 책임이 아니야. 이제 막 이러고 말았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거. 그래가지고 정말 선거 보전 비용이 나와요. 김영선 씨가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는데 자기 돈으로 안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돈 없다 그러면서 남의 돈을 다 끌어다가 해요. 이 여자는 돈도 그렇게 많은데 진짜 나빠요. 입는 사람들이 더해. 어쨌든 자기 밑에 있는 그 직원 불쌍한 직원들 2,700명까지 빼가지고 그 돈을 다 썼어요. 자 그럼 자기 돈 먼저 쓰고 선거 보전 비용 나중에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계 처리를 명확히 하면 되는데 선거 보전 비용 받는 날. 받는 날. 이 모모 씨가 막 전화를 해. 아까 공천 떨어진 이 모모 씨가. 제가요 선관위에 전화해봤는데요 이미 선거 보전 비용 오전에 들어왔다 하는데 왜 안 주나요? 그러니까 이쪽 강영현 씨가 그래요 저희가 맨날 5분마다 확인해봤는데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4시나 됐는데 아직까지 안 들었다는 게 말이 돼요? 죄송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빨리 확인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주겠다 30분 안에 줍니다 좋아요 지금 4시 넘었으니까 5시까지 꼭 넣어요 다 끊어 정말 돈이 들어왔어 정말 돈을 줬어 이게 뭐야 이게 그럼 결론적으로 선거 보전 비용으로 말이 안 되지 복잡하지만 여론조사 비용은 결국은 대납한 거잖아 선거 보전 비용은 그 항목이 다 있다고 다 있고 다 있어 그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의 선거법 위반과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1월 1일 날 저거 또 그 국감이 있습니까? 네, 11월 1일 날 운영위 국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가서 지금까지 밝히지 않은 다른 것들을 밝힐 예정이고. 그게 뭐 엑스파일 그런 게 되나? 또 녹취록이 나오는 건가? 네, 녹취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또 자료가. 그리고 이제 오후에요? 그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사실은 이 사건의 주요 증인은 이분만이 아니죠. 딴 사람도 있죠. 누가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연루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강경화 씨만 나서서 뭐 말한 것 뿐이지. 용기 있게 한 것뿐이지.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노 변호사님이 이제 사건을 계속해서 보시면서 이거 어떻게 진전 사태가 어떻게 바뀌고 영향을 주고 변화할 것 같아요? 일단 그 이 사건을 축소시키는 방법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나쁜 놈이고 사기꾼이고 혼자만 거짓말하고 혼자 미친 놈이다. 그러면 대통령하고 부인은 아무 상관도 없이 이름만 팔린 거다. 그렇지.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 그러려면 이제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나 뭐 대통령이 한 문자나 뭐 목소리나 이런 것들만 안 나오는 한 저긴 애들은 얼마든지 나는 거리를 두고 자리를 빼겠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제 뭐 여기서 걸리는 거 하나는 81회의 여론조사는 그러면 당신을 위해서 된 건데 한두 번 뭐 한 거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고를 하러 맨날 갔다는데 당신이 그러면 알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짜로 이 여론조사에 이걸 받은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정치 정법 위반이다.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게 문제인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중요한 게 만약에 명태균이 그렇게 다 덮어 쓰다 하더라도 명태균이 나 2,000장 있어. 200장 더 중요해. 한 달이면 하야시킬 수 있어. 탈퇴시킬 수 있어.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줄줄이라면 다 까볼까? 공적대화 한 거? 이랬잖아. 명태균이가 뭔가를 내내는 순간 이제 끝나는 거지. 이 조건 끝나는 거야, 진짜. 아니 얼마나 공적대가 많고 명태균이가 그렇게 잘난 척하고 말할 정도면 뭔가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나오나 안 나오나가 관건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첩한다면서요, 아예. 그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창원지검의 지검장은 너무 사람이 너무 친윤이니까 서울중앙지검은 그래도 친윤하고 아닌 사람이 좀 섞여 있으니까. 그리고 일단 내가 다니기 편하고. 아, 강혜경 씨 입장이었을 때? 근데 강혜경 씨 입장은 안 좋죠. 왜냐면 강혜경 씨는 삶의 터전이 다 그쪽에 있으니까. 만약에 오면은 맨날 얘기를 해야 되잖아. 아, 원래. 네, 원래 피해자 중심으로 해야 되고. 아. 모든 피해자가 다 거기 있잖아요. 강영선, 김영선, 강혜경, 명태균, 또 배모 씨, 이모 씨 다 그쪽 사람인데. 아. 여기 와서 하기는 원래는 안 쉬운 거였죠. 직접 챙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서울중앙지검장을 믿어요? 아, 그러니까 챙긴다는 건 윤석열 입장에서 챙긴다는 거 아니에요? 거래도 하고 딜도 하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걱정이라는 거죠. 딜을 할까요? 명태균하고? 명태균하고? 저기 김건희하고? 그거는 몰라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그동안에 내놓은 제스처나 이 문자나 카톡 공개한 거는요. 사실은 다 딜하려는 거죠. 대통령 부인을 물귀신 작전처럼 끌어들여가지고 나 이렇게 많이 갖고 있으니까 빨리 나를 도와줘 이거잖아요. 예. 뭐 복잡해요. 노 변호사님 워낙 지금 연기를 잘하셔갖고 우리가 흥미롭게 듣긴 했는데 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말이야. 세계 강국 10대국에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만든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받쳐진 나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보다 연세 좀 있으시죠? 저보다 나이 많으시죠? 네, 그럼요. 잘못했다고 저한테 하세요. 왜요? 후세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주다니 미안하구나. 아, 진짜 말이죠. 진짜 미안해요. 정말. 아, 이게 뭐예요,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이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 아, 알겠습니다. 고생하시고. 뭐 하실 말씀 뭐? 아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끼리 뭉칩시다. 응원하고 도와줍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전방 차리면 오세요. 잘 되시고 명리학 박사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 그것만 받으면 내가 보기에는 완벽할 것 같아. 아니 나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